1896년 11월 30일 플로리다의 세인트 어거스틴, 자전거를 타고 아나스타샤 해안가를 달리던 두 명의 소년은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아주 거대한 덩어리였는데요. 소년들은 지역 의사인 닥터 드윗 웹에게 자신들이 본 것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이에 흥미를 느낀 드윗 박사는 해변가로 향하게 되죠. 해변에는 소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거대한 덩어리가 하나 누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반쯤 모래에 파묻힌 채였는데요. 동물의 사체처럼 보였지만 심각하게 부패가 진행되어 종을 구분할 수가 없었죠. 이상한 것은 흰색 털로 보이는 것이 몸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검사를 위해서 이것을 일부 잘라서 챙겼죠. 괴 생물체는 흰 털 아래 생각보다 두꺼운 피부를 가지고 있었으며, 몸 길이는 확인된 부분만 해도 5m가 좋게 넘었습니다. 이것이 만약 사체의 일부라면 생전에는 이보다 훨씬 더 거대한 몸집이었을 것이라 추측되었는데요. 그는 대략적인 조사를 마친 후 어쩌면 이것이 학자들에 의해 밝혀지지 않은 미확인 해양종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죠. 12월 7일 드윗 박사는 이 사체를 사진으로 남겨두기 위해 지역의 사진가들에게 촬영을 부탁했습니다. 그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얻기 위해 사체의 샘플도 추가로 채취했는데요. 드윗 박사는 이것이 자신이 생각하는 두 종류의 일종이라는 것에 확신을 얻고 싶었습니다. 때문에 당시 학계의 저명한 인사였던 예일대학교의 에디슨 에머리 베릴에게 샘플을 동봉한 편지를 보내게 되었죠. 베릴은 편지와 샘플을 받자마자 이것이 드윗 박사의 추측처럼 거대 오징어나 문어의 사체일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897년 베릴 박사는 미국 과학저널 1월호에 이것이 거대 오징어 종 중 하나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기사를 싣게 되는데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베릴은 의견을 정정하게 됩니다. 드윗 박사가 모래에서 완전히 발굴된 사체의 사진과 함께 포르말린으로 보관했던 더 많은 샘플들을 보내주었던 것이죠. 그는 1897년 4월 과학저널인 아메리칸 내추럴 리스트에서 자신이 오해했다고 밝히며, 이것이 거대 오징어가 아닌 코 부분이 기형적으로 거대한 향유 고래일 가능성이 크다고 정정합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이 의견에 전부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코 부분이 기형적으로 거대하다는 것은 다소 억지성이 있었으며, 고래라고 보기에는 온몸을 뒤덮고 있는 흰색 털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여러 학자들 사이에서 플로리다의 괴물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던 1924년 괴 생명체의 사체가 다시 한번 해안가로 떠밀려 옵니다. 1924년 12월 27일 런던 데일리 메일에는 북극곰 같은 물고기라는 제목의 기사가 하나 실립니다. 이는 같은 해 10월 25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마게이트 해변에서 발견된 괴 생명체의 시신에 대한 내용이었죠. 파도에 실려온 사체는 아주 거대했으며, 1897년 아나스타샤 해변에 등장했던 것과 같이 온몸이 흰색 털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것으로 추정되는 물고기를 보았다는 목격담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인데요. 마을 주민들은 해안가에서 범고래와 흰털이 달린 물고기가 싸우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죠. 이 동물은 빽빽한 흰색 털을 지니고 있어 마치 거대한 북극곰처럼 보였다. 그것은 범고래와 대등하게 싸우고 있었고, 꼬리 같은 길다란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물 밖으로 보이는 몸통만 약 20피트 정도였다. 물고기를 보았다고 하는 이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생전 처음 보는 형태의 생물이라고 이야기하였는데요. 그들 모두 어업을 생으로 삼는 바다 사람들이었기에 이 주장은 특히 더 관심을 끌었죠. 범고래는 상어도 가뿐히 사냥하는 힘과 지능을 겸비한 바다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이런 흉포한 포식자와 비등하게 싸울 수 있는 어류가 고래 외에 또 존재한다는 사실에 학자들은 매우 놀라워했는데요. 그러나 범고래와 비슷한 크기의 흰털을 가진 물고기에 대해서는 학계에 보고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 명이 같은 대상을 목격한 것으로 볼 때 무언가 실체는 있는 것으로 보였으나 그 정체는 가늠되지 않았죠. 마게이트의 목격담으로 인해 이것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생물종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게 됩니다. 이것은 이후 동물학자인 칼 슈커의 저서 더 언익스플레인드에 언급되며 트렁크라고 명명되었는데요. 트렁크는 심해에 숨어 생활하는 범고래와 비등한 지능과 힘을 가진 생물일 것이라고 추측만 될 뿐이었죠. 해안가로 밀려오는 거대한 사체는 이후로도 세계 곳곳에서 목격되었습니다. 수많은 추측과 가설들이 난무하였지만 무엇 하나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었는데요. 이들은 대개 심각하게 부패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원래의 모습을 예측하기 힘들다 보니 그 정체를 파악하기가 더욱 어려웠던 것이죠. 영국의 생물학자인 이반 샌더스는 이 괴상한 사체들을 글롭스터라는 용어로 한데 묶어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눈이 보이지 않으며 머리가 구분되지 않고 뚜렷하게 구조를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바다 사체들을 전부 일컫는 말로 쓰이게 되었죠.
논란이 계속되던 중 아나스타샤 해변에서 목격되었던 글롭스터의 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1990년대 전자현미경과 생화학 분석을 통해 밝혀진 이것의 정체는 순수한 콜라겐 덩어리였는데요. 바다에서 오랜 시간 동안 분해된 척추동물의 피부 조각 중 하나로 밝혀진 것이죠. 이는 고래와 같은 정원 동물로 추측되었습니다. 이후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향유 고래에게서 발생한 사체 조각의 일부일 것이라 말하였는데요. 흰색 털처럼 보이는 것 또한 고래의 근육 조직이 기름과 함께 분해되며 마치 헝클어진 머리카락의 모양을 띠는 것이라고 덧붙였죠. 하지만 그럼에도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을 단순한 고래 사체로 보기는 어렵다며 글롭스터가 가지고 있는 이상한 특징들을 몇 가지 예시로 들기도 하였는데요. 가늘고 긴 목이나 두꺼운 촉수처럼 보이는 흔적, 그리고 구강구조 또한 기존에 알려진 고래종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이었죠. 1977년 태즈메니아 주에서 발견된 4톤짜리 글롭스터가 그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이 또한 부패한 고래일 것이다 라고 잠정 결론이 지어졌지만 기이한 것은 사체에 다리형 지느러미로 보이는 듯한 구조가 여러 개 존재했다는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이것이 고래와 같은 정원 동물이면서 아직 발견되거나 연구되지 않은 심해 종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밝혀지지 않은 깊은 바다 어딘가 고래보다 더 거대한 어종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실제 고래로 밝혀진 몇몇 사체들로 인해 글롭스터 전부가 고래 사체로 잠정 결론 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글롭스터라고 불리는 이 사체들의 근본이 전부 같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이후로도 다양한 의문과 가설들이 제기되었고 사체들은 연이어 발견되었지만 대개 고래의 사체일 것으로 판단되어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해변가로 밀려오는 거대한 덩어리 글롭스터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부분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중 대다수가 고래라고 결론이 난 것은 사실이지만 학자들이 조사를 거듭하였음에도 정확한 종을 구분할 수 없는 것 또한 있었기 때문이죠. 어쩌면 이 중에서는 인류가 감히 들여다보지 못했던 심해로부터 기원한 괴생명체가 있지는 않았을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